안녕하세요. 10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온도가 너무 낮았어요. 아주 이슬이 엄청 많이 맺혀 있고 그나마 서리가 안 되는 게 다행인 듯 합니다. 오늘 아침 온도만 낮고 조금씩 이제 올라가면 예년 기온하고 괜찮아질 것 같아요. 밖에 있는 다육이들도 다 무사하고요. 제가 아침 해가 이제 올라오니까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아프리카 식물 소개됩니다. 얘는 옥목단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싱싱하게 꽃폈던 자리도 있고 새잎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 목단 뿌리 부분도 엄청나게 두껍고 뿌리도 튼실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옥목단 15cm분에 분갈이 해서 두었습니다. 28만원인데요. 이거는 25만원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얘는 아제나라고 하는 선인장입니다. 아제나 만원이고요. 작은 얼굴들이 모여있고 꽃도 귀엽게 피는 아이입니다. 아제나 얘는 코지리티콜라 새잎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잎들도 올라오고 이렇게 수영이 양팔 벌리고 있는 수영입니다. 코지리티콜라 얘는 분포함 20만원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코지리티콜라 이거는 정교한 뿌리도 튼실하고 자구도 많이 있고 튼실한 아이입니다. 정교한 75만원입니다. 우리가 정교한은 이렇게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엄지 손 한마디만한 거 이런 것들이 보통 5만원 하는데 1년 2년 키워봐도 조금 몸이 좀 뚱뚱해지기는 하는데 조금 커지기는 하는데 정말 너무 소형 선인장이라서 이렇게 키우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를 보고 확 반해가지고 농장을 두세 번 갔다가 결국은 제가 들고 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정교한 멋있는 아이죠. 이거는 누군지 모릅니다. 아, 누군지 이름이 있네요. 모르기는요. 오니또갈룸 살디에리. 근데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검색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죽어 있는 듯 했는데 요즘 아프리카 애들이 깨어나면서 이렇게 실파 같은 그런 이파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잘 몰라서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얘는 흑목단 얼굴만큼이나 두꺼운 목대뿌리가 숨어있는 아이입니다. 흑목단 5만원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뭐 약 한 2.5 정도 됩니다. 워낙 작은 애들이라 얘네는 나이를 좀 먹어야 얼굴이 피고 지금은 얼굴 이파리 1년에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그대로 있는 듯하게 키워보니까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 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얼굴이 이제 예쁘게 피었는데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피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맥도가리입니다. 맥도가리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맥도가리는 소형 선인장이고 이렇게 자고 나오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10만원 아이고요. 아론소이 올해 꽃을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아요. 찐핑크 꽃이 너무 예쁘게 크는 아이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보다 크기도 많이 컸고요. 아론소이 5만원 아이입니다. 폴라스키는
거의 흰 꽃이 핀, 흰색이라고 해야 되죠? 그 흰색 꽃이 피는 아이고요. 폴라스키도 아프리카 소형 선인장이고요. 얘는 4만 원입니다. 모아지는 오베사금이에요. 오베사금. 골고루 금이 잘 들어가 있고요. 오베사금. 10만 원 아이입니다. 오카사나 몬스터. 오카사나 몬스터도 12cm 분의 분갈이 해갖고 제법 많이 큰 아이입니다. 2만 원 아이예요. 얘는 윈절인데요. 윈절이 대품인데요. 이렇게 가지가 지금 4개, 5개 올라와 있고요. 뚱뚱하게, 밑둥이 아주 뚱뚱하게 잘 컸습니다. 민절이는 벌써 추워지니까 그런지 이파리들이 낙엽이 지려고 하는가 봐요. 추위를 엄청 타는가 봐요. 여름 하형 종인가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리고 민절이는 이게 대품으로 가져온 애라 가격이 조금 있었는데요. 제가 60만 원에 내놓아 보겠습니다. 민절이. 얘는 만물상입니다. 만물상은 저 밑에 목대 뿌리가 껍질을 까면서 두꺼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죽은 듯한 나뭇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대품이 되니까 멋있던데요. 만물상 18만 원입니다. 만물상 18만 원입니다. 습지아들, 사두군생 아이들. 습지아 16만 원입니다. 사두군생 아이들은 16만 원입니다. 여기 당근처럼 생긴 페라고늄이라고 하고요. 당근 이파리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요건 뿌리 심을 때 보니까는 뿌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두꺼운 당근 모양 비슷한 그런 나무 뿌리 같은 그런 걸로 되어 있었어요. 뿌리가 신기하게 생긴 아이였어요. 페라고늄 5만 원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인트리카타.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알뿌리가 굵어지는 아이고요. 인트리카타 가느다란 이런 줄기잎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트리카타 2만 원씩입니다. 아이는 슈퍼노바입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파리들도 큼실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니구나. 슈퍼노바. 30만 원인데요. 제가 5만 원 할인해서 25만 원에 드려봅니다. 얘는 크라비폴리아도 엄청 소형종으로 크는지 안 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라비폴리아, 요 아이는 15만 원입니다. 얘는 철갑판이에요. 철갑판. 엄청 뚱뚱하고 사이즈도 엄청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완전 아프리카 더운 나라 식물자처럼 생겼죠? 철갑판. 요 사이즈 좋고 튼실한 아이 7만 원입니다. 아프리카 식물 철갑판 7만 원이고요. 여기는 불두옥이 있습니다. 불두옥 6만 원씩입니다. 불두옥 6만 원씩. 입니다. 불두옥 꽃도 되게 귀여워요. 귀여운 애들 꽃이 또 매달리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얘는 복내궁이에요. 꽃이 정말 예쁜 복내궁. 올해도 꽃 많이 봤습니다. 사이즈가 좀 큼직하고 좋습니다. 24,000원이고요. 얘는 볼기남봉옥인데요. 이상하게 아주 우글쭈글하게 생겼습니다. 볼기남봉옥 4만 원입니다.
불기남보곡 4만원입니다. 얘는 백섬이라고 이렇게 하얀 이렇게 솜털 비슷한 이렇게 생겼습니다. 백섬 단품이고 10,000원이에요. 백섬. 얘는 아프리카 심벌 알뿌리. 이것도 이파리가 송송 올라오고요. 얘는 10만원. 이름을 모르겠고요. 10만원이고요. 얘는 게실리스 그랜드 플로라. 게실리스 그랜드 플로라도 또 가느다란 이파리들이 올라오고 꽃이 핑크색으로 폈던 것 같아요. 게실리스 그랜드 플로라 이 아이도 10만원 아이입니다. 네, 얘는 구감용 죽어있는 듯하더니 이제 이렇게 가을에 다 살아나서 여름 동안 휴면기 하고 다 이렇게 예쁘게 줄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감용 2만원씩입니다. 이거는 에레스트라고 하고요. 다육이 허브라고 합니다. 다육이 허브예요. 여기 보라색 꽃이 핍니다. 보라색 꽃이 피려고 이렇게 맺혀 있고요. 에레스트도 이 밑둥이 굵어지는 아이입니다. 밑둥이 아프리카이라 얘도 밑둥이 굵어지면서 가지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요 이파리를 비벼서 냄새를 맡으면 허브 향이 납니다. 에레스트 10,000원 드리고요. 국수 소형 선인장입니다. 8만원 나가고요. 얘는 홍엽남봉옥 금입니다. 홍엽남봉옥은 가을 되니까 이제 조금씩 금이 다 발색이 되고 있고요. 5만원씩입니다. 얘네는 경복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옛날에 이름 잊어버렸는데 또 써놔야 되는데 생각났을 때 써놔야 되는데. 경복전이라고 하고 가격은 10만원씩입니다. 얘는 몬스터로세 선인장 철화제요. 모양이 멋있게 생겼습니다. 몬스터로세 10만원 아이입니다. 얘는 멜로폴리스금 대품 중대품 아이예요. 멜로폴리스금 아이들은 12만원씩 드립니다. 멜로폴리스금 중대풍 군생 12만원씩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휘어져서 커 있는 서큘라텀이라고 하고요. 이 아이는 6만원입니다. 서큘라텀 6만원입니다. 덴시플로럼 가지가 세개 얼굴이 있고요. 덴시플로럼은 10,000원입니다. 이거는 앵겔리시도 소형 선인장이에요. 꽃이 예쁜 앵겔리시. 조금 해도 꽃은 예뻐요. 10,000원 아이고요. 이거는 스테파니아 에렉타라고 하고요. 4만원 아이입니다. 스테파니아 에렉타 4만원 아이입니다. 뿌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수입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묻어놨는데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얘네들 속은 도대체 잘알 수가 없어서. 얘는 컬리플라워 목단의 일종이고요. 5만원입니다. 컬리플라워. 컬리플라워는 입장이 약간 이렇게 뭔가 도돌도돌한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컬리플라워 5만원 아이입니다. 네, 이런 우리나라 국내산 남봉오금 얘들은 12만원씩입니다. 12만원씩입니다. 색깔이 아주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아이들이 엄청 예뻐 보여요. 가이아 13cm 정도 되는 중대품 아이입니다. 가이아 3만원 아이고요.
얘는 보라카이라고 합니다. 중앙 얼굴이 보라색처럼 물이 들고 있습니다. 보라카이 만원 아이고요. 이건 엘크원금 2만원입니다. 엘크원금 2만원 아이입니다. 금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튼튼합니다. 햇빛이 반사가 되니까 차라리 금이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얘는 벨루즈 금이에요. 10cm 분에 뭐 거의 가득 들어서 9cm 정도 되고요. 벨루즈 금 7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환엽 돌기마리아 금. 환엽 돌기마리아 금인데 돌기는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엽 돌기마리아 금은 5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문가데니스 금. 문가데니스 금은 2만원이에요. 문가데니스 금 2만원이에요. 얘는 에보니 금철화가 여름새에 많이 컸어요. 여름새에도 막 크더라고요. 얘네가 잘큰 애는 잘 크고, 또 여름에 떠나시는 놈도 있고,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7만 원입니다. 에보니 금철화 많이 키웠는데, 어렸을 때 처음 갖고 왔었던 가격으로 7만 원 드립니다. 이거 에보니들은 실생이에요. 원종 에보니 실생으로 얼굴들이 다 달라요. 65번, 8,000원. 얘는 57번, 8,000원. 56번, 8,000원. 얘는 번호표 없이 8,000원. 얘는 58번, 8,000원씩 드립니다. 원종 에보니 씨앗으로 큰 아이들인데 다 이렇게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8,000원씩 드려봅니다. 자네의 여왕 뿌리가 알뿌리로 크는 아이들이고요. 여름에는 살짝 휴면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얀 이파리가 있는데 털이 보송보송한 하얀 이파리죠. 요 중간에서 봄 겨울이 지날 무렵 주황색 꽃이 올라옵니다. 근데 요즘은 계절이 옛날같이 이렇게 막 뚜렷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그 처음에는 얘네가 이제 여름에 휴면기고 겨울이 지나는 봄이 될쯤 주황색 꽃대가 올라서 꽃이 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잘안 지켜질 때도 있어요. 리톱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가끔은 다른 철에 막 꽃이 피기도 합니다. 자네의 여왕 만 원씩 드립니다. 하얀 이파리, 주황색 꽃. 주황색이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주황색이에요. 색깔이 참 예쁜 느낌. 그런 꽃입니다. 다네 여왕 만 원씩 드립니다. 얘는 도도손입니다. 아니, 얘는 저기다. 자옥루 만 원입니다. 자옥루 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수정. 이렇게 빛에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맑은 느낌이 나죠? 줄무늬가 있고. 수정 군생 2만 원입니다. 수정 군생 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연필 수정이라고 해요. 아이는 연필 수정이라고 하고요. 연필 수정 2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세계도 금. 세계도 금.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조금 노랑이 많긴 한데, 근데 그게 금이 화사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세계도금 14,000원인데요. 12,000원에 드리고요. 얘는 아르나체. 아르나체도 꽃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아르나체 12,000원에 드립니다. 얘는 불새가 처음에 몇년전 나올 땐 굉장히 비쌌는데요. 13cm 정도 되는 불새 8,000원입니다. 색감이 정말 예쁘고, 지금은 이제 물이 좀덜 들었는데요.
옷이 정말 예쁘게 들고 특이한 애죠. 불세 8,000원입니다. 얘는 토끼귀. 토끼귀 어디 이건 대품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한 가닥에 10,000원씩 팔았었는데 이렇게 대품을 3만 원에 드립니다. 토끼귀 3만 원에 드립니다. 귀엽고 매력적인 아이죠. 뭐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토끼귀처럼 올라오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봄쯤 돼서 자로 들어갈 시간 정도 되면 귀가 많이 늘어지고 컸다가요. 그다음에 그게 싹 사그러져요. 하엽처럼 되는데 그땐 죽은 게 아닙니다. 여름에 6, 7, 8월 정도에 자로 휴면기예요. 자로 들어가는 시기라 그렇게 되는 거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끼귀 대품 3만 원 드리고요. 얘는 핑크 스팟 만 원입니다. 핑크 스팟 사이즈가 한 11cm 정도 되고요. 예쁘죠? 핑크 스팟 만 원이고요. 제이드 스타 금 2만 원입니다. 아주 싱싱하고 금도 예쁘죠? 제이드 스타 금 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퓨어러브라고 하고요. 물듦이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환상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이 들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퓨어러브 8,000원입니다. 퓨어러브 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립스라고 합니다. 립스 완전 대품이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립스라고 하고요. 약 15cm 정도 나옵니다. 약 15cm 정도. 아주 아주 반듯하게 튼튼하게 정말 예쁘게 컸습니다. 립스는 특가입니다. 2만 원이에요. 엄청 예쁜 애고 예쁘고 사이즈도 좋고 2만 원입니다. 얘는 미국 마리아 지름 13cm 정도 되고요. 만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요. 제 영상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셔요. 감사합니다.